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두 세트를 내주긴 했지만은 이제 3세트에 들어갑니다. 3세트 이제 스피트전 패스가 먼저 서비스 에이스가 나왔죠. 네. 아 지금 보면은 이영택 선수가 폴트 나오는데 말이죠. 라인스맨이 공과 이영택 선수가 일직선에 걸치니까 네. 잘 보질 못했어요. 짧은 볼 가봐졌죠. 아 나가버립니다. 세트라. 네, 이영택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스코렐리 선수 이기는데 그리고 타람코 선수 이기는데 그리고 네. 셔틀러 선수 이기는데 사실 그 많은 체력도 소모했거든요. 1세트에서 전력투구 하다 보니까 역시 샌프란시스코가 난공불락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가 떨어지면서 2세트를 쉽게 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포티나 네.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네, 그런데요. 게임 포인트 샌프란시스코 맞아요. 네. 루크 코스는 뭐 영향 없이 뭐 빨리 중입니다. 저런 그 이 절묘한 패싱 샷이 이 브레이크 포인트. 네. 그런 데서 한번 나와주고 참 좋은데 말이죠. 네, 게임 샘플스. 이거 1세트는 말이죠. 야구 경기에서 이런 경우입니다. 노아웃에 만루가 됐어요. 만루가 됐는데 1점도 빼지 못한 거예요. 이 샌프란시스코 없게 말이죠. 네. 거기서 1점만 뺐더라도 그 경기는 1세트는 이영택이 갖고 올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였었는데 좀 안타깝죠. 이영택의 서비스 게임. 야쿤자 브리지트 윌슨 지난 7월에 야쿤식을 했습니다. 네, 스피드에 밀리네요. 샌프란시스코가 US 오픈에서는 90년 그리고 93년 95년, 96년 그렇게 우승을 했죠. 네 번 우승입니다. 네. 그리고 윈블든 7번 우승. 아, 잘 받았어요. 아, 좋았어요. 아주 이렇게 돌아서면서 말리 초련 이영수의 포인트. 아, 몸을 날리네요. 아, 좋았죠. 이영태 서비스 세트 오버. 네 세트 2세트 게임포. 네 지금 그 위에 옷을 보니까 말이죠 바람이 상당히 불죠. 그런데 3세트 경기 이영택의 서비스 게임이 나가네요. 네. 네. 1대1. 10대6 6대1로 2세트를 내주고 있는 이영택 3세트 경기에서 1대1. 네, 그렇죠? 네, 서비스.
피트 샘플스. 이 피트 샘플스가 지금 그 사이드로 가는 서브는 말이죠. 대개 그 111마일에서 113마일 정도 나오거든요. 네. 177km에서 180km 사이를 점차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이드로 빠지는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역시 각도를 줄 때는 서브가 빠르지가 않아요. 네. 옆으로 휘어나가기 때문에요. 리턴 좋았죠? 네, 사이즈 리턴. 서브 4. 서브 리턴. 부스샷 이원택. 이 샘플라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저런 그 리턴이 말이죠. 서너 개가 이렇게 모여져야지 저렇게 단발성으로 이제 나오면은 계속 끌려가는 거거든요. 네, 15. 이런 그 이 상대가 서브앤 발리 플레이를 하는 이 경기를 할 때 말이죠. 네. 이은택으로서는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리턴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 서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이 스트로크 컨트롤이 또 이제 거기서 네,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저런 선수를 만나면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스트로크 플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좌우를 서로가 치고 받고 치고 받고 해서 지속되는 맛이 있는 건데 네. 지금 이런 경기는 아주 단조롭게 지금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또 잡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영택은 샘플라스 갈 땐 스트로크 플레이를 오랫동안 끌어야 되는구나. 네. 워낙 샘플라스가 서브 좋고 스트로크 좋고 발리가 좋으니까 뺄 데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샘플라스 선수가 상대 선수를 보니까 스트로크를 하는 선수거든요. 네. 공을 스피드를 빠르게 줬다가 또 천천히 줬다가 그대로 주죠. 네, 강약에서 변화를 주고요. 수시로 기회가 생기면은 네트워크를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영택으로서는 스트로크를 마음놓고 한번 쳐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도 오늘 이영택은 뭐 1세트에서 말이죠. 샘플라스로 확실하게 그 그라운드 스트로크로 제압을 했고 네. 1세트에서 이제 무너지니까 이제 마음이 좀 그 허전하고 네. 역시 그 내가 샘플라스를 이기기는 좀 벅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거든요. 네. 3세트 되니까는 이제 또 이제 그 마지막 세트라고 생각하고 제목부터 보는데 3세트에서만 돌이킬 수 있으면 말이죠. 4세트 또 이 재미난 경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두 번째 2라운드에서 아르헨티나 스프라리하고 할 때 7대5로 참 어렵게 경기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2, 3세트로 10대 갔거든요. 그래서 셋아웃 했는데 네. 제가 그 이 스크라리 경기를 할 때도 그 예상을 좀 하면서 말이죠. 첫 세트 승부에서 뭐 굉장히 그 접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첫 세트에서 승부를 꼭 이기고만 간다면 네. 절대로 이영택 선수가 사기가 안 떨어지고 네. 2, 3세트 지속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하여튼 1세트에서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좀 아쉽게 진 것이 지금 이영택 선수의 사기가 1세트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3세트입니다. 이영택의 서비스. 이영택 작은 볼. 아! 이영택 나이스 발리. 네. 정말 멋진 발리입니다. 자, 사실은 드롭 발리가 조금 길었거든요. 네. 아, 예측을 잘했네요, 이영택. 15-0.
왼발이 틀렸어요. 35. 40, 30. 게임폰, 유인택. 포핸드 스트로크를 할 때, 이용택의 그 라켓, 이 프레임, 프레임이 이렇게 조금씩 그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아주 정확하게 지금은, 안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포핸드 스트로크에서 조금 욕이 많이 나오죠? 네, 그런데요. 2대2 됐습니다. 자, 3세트. 6과 2대0으로 내주고 있는 이용택. 다섯 번째 게임, 피트 샘프러스 서비스 게임. 자, 성공으로 바뀌었다고 그러죠? 네. 자, 지금 패스인데, 여전히 공개적으로 말이죠. 네, 바깥으로. 네, 밖으로 빼는 서브를 넣고 있죠. 바깥으로 원바운드다가 뛰지 않습니까? 휘고. 휘죠? 네. 네. 패스만 노렸는데, 두 선수를 글쎄 이렇게 비교하면 말이죠. 이 샘프라스 선수가 상금을 4천만 불이 지금 넘었거든요. 넘었죠. 네. 그리고 이영택 선수는 약간의 5만 불이 조금 넘었습니다. 좀 많이 이번에 5만 불이 좀 부과가 됐죠. 부과가 됐죠. 이거 이제 상여금 청구합니다. 5만 5천 불하고 2만 불이 7만 5천 불 정도.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교한 말이죠. 뭐, 대스타하고 이제, 걸음 많은 선수. 4천 불이 8. 이제, 상당히, 격찬 있는 선수인데, 오늘 이영택 선수, 조금도, 의기소침 하지 않고, 좋은 경기를 가지고 있고, 특히 포핸드에 있어서는, 샘프라스에게 뭐 조금 아주 범가는 네. 좋은 스토크 해드리겠습니다. 이영택은 4대 그랜드슬램 무대에 본선에 처음 치는 겁니다. 그동안에 예선 통과를 못해서 아주 고전을 했죠. 이번 대회는 예선 3팀 치렀죠. 본선 3팀 치고 올라오죠. 거기서 또 이 4회전에서 아주 최강자를 만났습니다. 네. 그래도 16강전에서 말이죠. 이영 아가씨나 그랬던 선수가 떨어졌는데, 네. 20세기 최고의 스타 선수, 샘프라스하고 한번 결전 한번 한다는 것도 말이죠. 기왕이면은? 네,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럼요. 이제 한국 테니스가, 이영택 선수가 이번에 그 16강에 진출하면서, 어린 선수들에게 아주 희망과, 그리고 자신감을 갖다가 지금 불러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4회전 그 첫 세트 샘프라스의 경기에서 7대2까지 가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느꼈을 거예요. 이영택의 돌풍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네. 네. 그리고 이영택 선수는 말이죠. 지금 첫 세트가 60%로 갔죠. 네. 그리고 득점타가 13개가 샘프라스가 많습니다. 많죠. 네. 반면에 샘프라스의 그 실수가 이제 3개가 많은데요. 첫 세트 원인이 똑같아졌습니다. 네. 첫 세트에는 오히려 이영택이 더 위에 있었는데. 넥스 네트 앞에서 경기는, 67번 나와가지고 49번 성공. 73%. 이영택이 16대 시해가지고 9개. 56% 성공입니다. 네. 이제 그 얼마나 잘한 겁니다. 네. 샘프라스가. 이영택 선수는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치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한 찬스 아니면은 네트 앞에 들어가진 않죠. 전투는 안 나가요. 네, 안 나가는데. 샘프라스 선수는 오늘 뭐 시종일관 써놓고 지금, 네트 앞쪽으로 들어오고 또 기회가 있으면 스트로크 치다가 들어오고 말이죠. 샘프라스의 주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영택 선수가 이번에 이렇게 큰 활약을 이제 보이면서 다 이제 스타로 탄생도 되고, 앞으로 이영택 선수가, 이 서브 받는 기술. 네. 이번 시합을 보면은 서브 받는 기술 조금, 좋아지고 말이죠. 또 첫 서브가 득점타가 좀 더 나와진다면, 지금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4라운드 진출을 이제 그 세계 언론들은 그 한국 박세빈이나 김예은 꼬업 선수요. 그 분야의 인간 승리에 비견될 만큼 큰 성과가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트코드가 뭐 좀 무슨 얘기를 많이 했죠? 센터 스프랩 가운데 내고 있는 묶음 이 벨트가 지금 풀어졌죠. 네. 한국 테니스가 이제 사실 반세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역사가 반세기밖에 되지 않죠. 그렇죠. 유소프의 역사는 120년입니다. 네. 그리고 이영택 선수의 하나 그 성공이라면 서킷 훈련, 그 다음에 챌린저급에서 대회,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그랜드슬램으로 이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오는 경기 내용이 아주 좋았었죠. 아, 진짜. 네. 아주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네. 차곡차곡 그, 이 모래성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차곡차곡 그, 이 이영택 선수가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지금 올라오면서 지금 시합하고 있는 거거든요. 3대2급의 출전입니다. 네. 4급에서만 출전을 하다가 네. 최근에 5만 불짜리 브롱스 대회 우승이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챌린저급이죠. 네. 아, 조금만 들어왔어요. 이제는 백핸드에서 샌프라스를 각도로 공략도 하고 말이죠. 네. 저런 공은 본인이 자신있음을 지도하기 어렵습니다. 네, 서티인업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이영택의 서비스. 아웃. 네. 지금 바람이 샌프라스 쪽에서 이영택 선수 쪽으로 네. 불고 있기 때문에 공이 자꾸 그 길게 나가고 있죠. 네. 네. 워낙 네. 코너 오기 좋았습니다. 저런 그 볼 처리 말이죠. 네. 크로스 코트로 힘있게 치고 공이 약하게 오자마자 이영택 선수가 돌아오기 전에 빠른 처리해주는 거 말이죠. 네, 네. 그런 것은 역시 노련하죠. 좌우 외수가 각도가 큽니다. 게임 이영택 3세트 경기 자기 사우스 게임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3대3. 네, 이제 7세트 지금까지 1시간 36분에 득점을 치르고 있습니다. 잘 들어왔어요. 라운드 라인. 자, 반세트는 좀 1세트의 그 충격 때문에 좀 그랬었나요? 3세트 좀 잘합니까? 네. 시계 1세트에서의 그 아쉬움 네. 이런 것이 이영택 선수의 이제 마음을 약하게 했는데 이영택이 예선 3라운드 경기를 통과했고 지금 아주 어려운 상대들 지금 3명이나 지금 이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차례 꺾고 올라오는 거죠. 사실 그 우리가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이 선수의 표현을 보니까 그런 느낌 못 갔지만은 본인은요 굉장히 지금 피로가 돼 있고 그렇죠. 서비스 에이스가 샌프라스코 12개 이영택이 2개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사기가 떨어지면 하고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네, 리턴 좋아요. 샌프라스코 1세트 아주 혼났죠. 아, 혼났죠. 이영택이 오늘 조금만 더 경험이 많았더라면 물론 전체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 갖고 다시 같은 각도로 넘겼는데 네. 좀 나갔습니다. 이영택이 경험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오늘 1세트 경기는 따낼 수 있었다. 네. 그럼 아쉬움이 남는 경기고요. 아 이번엔 다운드 라인을 쳤으면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 자, 잘 발리네. 어려운 발리거든요.
제게 취급을 쐈습니다. 자자몽에서는 뭐 게임 포인트. 이런 그 게임을 하면은 이영택 선수의 그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말이죠. 자 서비스가 본인이 리턴을 잘했어요. 네. 그리고 다른 선수는 저와 같이 공이 안 들어옵니다. 샘프라스와 같이. 네네. 근데 샘프라스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 좋은 하프 발리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서 사실 기가 좀 죽고 좀 자기가 떨어지는 거죠. 네. 제 3세트 와서도 두 선수가 자기 서브 게임을 아주 착실하게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중에 이제 그 어떤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 당하는 선수가 이제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 게임만 놓치면은 바로 네, 세트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아, 이영택 뭐 그 상황에서도 여유가 있네요. 지금쯤은 말이죠. 네. 두 세트를 지고 나서의 그 이영택의 심정은 마음은 지금 편안합니다. 이제 처음에 대등한 게임을 할 때 내가 이 공을 어떻게 이길까 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때보다는 역시 그 샘프라스는 아무도 정말 잘 치는구나. 네.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영택 선수 지금 마음은 사실 굉장히 편안하죠. 네, 조금 전에 보였던 빅 샘프라스 얼굴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2세트에 비해서 많이 밝아졌죠. 네, 1세트에 진짜 그려있다가 네. 3세트에 와서는 또 풀렸어요. 3세트 경기 4대3으로 한 게임 주제는 이제 그 이영택이 그 서비스 게임입니다. 8번째 게임. 잠깐 서비스 이영택. 네, 아웃. 15나. 이 샘프라스도 지금 바람을 안고 있기 때문에 리턴을 준다고 그랬지만은 공이 역시 그 무겁게 들어오니까 사이드 네. 나가죠. 아, 네. 네, 미끄러졌어요. 네네. 지금 이영택 선수가 말이죠. 저렇게 그 높은 급의 그 이 운동화를 신었지만 아마 이 시합 통해서 두 개는 아마 벌써 신었을 겁니다. 좀 나갔죠. 네. 이 하드코트에서 3세트 경기 말이죠. 아주 그 접전을 하는 그런 경기를 하면은 신발 죽어도 두 켤레 정도 갈아서 앞에 그 펑크가 나거든요. 네. 크라이브로 하드코트가 더 오겠죠. 네. 그 원앙도 마찰력이 심으니까. 네. 110마일 116km가 게임 포인트 래시 됐죠? 네, 포스트 서비스 랩 세컨 서브 네, 좋아요. 네. 엔딩샷. 이 연대를 통해서 보면, 조금씩 그, 컨트롤에 좀, 그, 문제가 있었던 이영택이 말이죠. 네. 포핸드 스트로크에서 정말 좋은 공을 많이 칩니다. 네, 경쟁력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3세트에서도. 4대4. 자기 서비스 게임. 1세트보다는 좀 활기 좀 적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2세트보다는 많이 또 좋아졌죠. 그렇죠. 아, 요 게임 정도를, 서브 게임이나 브레이크 시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샘프라스 서브 좀 약해졌으면 좋겠는데. 15 락. 서브만 저렇게 빠르지 않으면 말이죠. 네. 아, 정말 그, 이, 중요한 시험점을 하겠는데요. 아, 나가죠? 네. 이영택이 지금 그 이가 아주 안 좋다고 그래요. 네. 네. 식과사를 제일 무서워한데 제일 무서워요.
수호신과도 이 국립테니스장 경기장 옆에는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네. 나가네. 네. 세탁소를 경마하는 친구가 한 명씩 있다고 그러죠? 네. 아주 네. 가까운 데 있다고 그래요. 네. 열심히 뒷바라지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영택이 말이죠. 이제 개인 이영택이 아닙니다, 이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테니스를 생각해오는. 아, 공인입니다. 네, 이제 스타 선수예요. 네.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로 우리가 발돋움하게 말이죠. 다 같이 이영택 선수에게 관심과 사랑을 줘야 됩니다. 네. 이 세계적인 대회에서 세계에 지금 정상에 있는 선수와 절대한 경기를 하고 있는 이영택. 네. 그때 이제 서로 놓치질 않고 하고 있습니다. 샘프라스 자기 또 서비스 게임을 지켜냈습니다. 이번에 열 번째 게임, 이형택의 서비스 게임. 네, 1세트에 비해서는 아주 표정이 정말 정상적으로 돌아왔네요. 네, 있어야 돼요. 네. 여유도 있어 보이고요. 어긴 2세트를 따냈기 때문에. 이 오늘 이 경기를 보면서 말이죠. 이영택 선수가 이제 선전도 했고. 네. 사실 그 이 KBS에서 그 이 위성방송을 통해서 이게 지금 4년째 US 오픈 경기를 실황 중계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중계를 해주고 있죠. 정말 결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 이영택 같은 선수가 탄생됐고. 이영택 선수가 미국에서 그 이 주원호 감독을 통해서 온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에서 정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줄 줄은 몰랐다. 너무 고맙다. 네.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 그 때문에 아까 많이 빠져나왔던 관중들이 다시 또 오기 시작합니다. 네. 상당히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5대4, 제3세트. 1세트가 7대6, 2세트 6대2, 샌프란시스코. 제3세트 5대4. 이제 10번째 게임은 이영택의 서비스 게임으로 갑니다. 이영택. 네, 조금 들어왔어요. 좋습니다. 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이 스트로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유럽 쪽으로 경기를 하러 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서브를 개발하고 서브를 받는 트레이닝을 하려면 북미주 쪽에 시합을 많이 가는 것이 준비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양쪽의 대회를 다 그 기회 때마다 또 이제 서브 쪽에서 치중을 하면은 스트로크가 안 되거든요. 네. 또 스트로크에 치중을 하면 서브가 안 되고. 그래서 적절히 그 빈도를 좀 잘 활용하면 서브도 강해지고 리턴도 강해지고 스트로크도 강해지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US 오픈에서 정말 그 한번 우승도 노려보는 그런 그 길을 여는 게 좋습니다. 30-15. 네, 저렇게 두 개 실수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미국 테니스를 하는 이제 파랑고한테 3대1을 이겼고 또 남미 쪽에 스쿠아리한테 3대1을 이겼고 또 유럽 쪽에 독일의 슈틀러에 또 3대1을 이겼습니다. 골고루 이겼습니다. 세가 이 타입의 유형의 선수들과 골고루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큰 대회 나가도 별 두려움은 없을 겁니다. 아, 이 결승도 나오는데요. 매치포인이 됐어요. 네, 매치포인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영택 선수가 다시 싸워서 게임을 지켰어야 되는 건데. 네. 매치포인트. 기술적으로 들어왔죠? 자, 빨리! 예. 아, 게임 끝났습니다. 아우, 첫세트 7대1이 참 아쉽네요. 네. 타이브레이크를 7대4로 지지 못했지만, 아, 그 좋은 찬스가 있었군요. 한 번 뒤에 건드렸죠. 여름바닥이 들어갔었죠.